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5클릭 시간입니다. 새해 첫날 경기 안산시의 얼어붙은 강 위에서 돌덩이에 묶여있다 구조된 강아지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5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돌에 묶인 강아지 근황입니다. 꽁꽁 언 강 위에 태어난 지 두 달 된 강아지가 돌덩이에 묶여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한 남성이 강아지와 함께 강으로 들어가더니 강아지 목에 감겨있던 노끈을 돌에 묶고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이 영상을 동물보호단체에 제보했고 강아지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는데요. 단체는 새해 첫날 구조했다는 의미를 담아 떡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애정으로 보살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인형을 가지고 노는 떡국이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생각보다 단단한 아가다, 발랄하고 사람을 좋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견주 A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A씨는 낚시를 하려고 갔는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 혼내주려고 그런 거지 버린 게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견주 당신은 생후 2개월에 말 잘 들었나요? 악마를 본 것 같아요. 설마 다시 돌려보내는 건 아니겠죠? 더 끔찍한 일 생길까 두려워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